그것은 내 친구처럼 들린다. 자, 좋아. 그랬는데. 자, 너희들 1월부터 선생님이 이게 스펠링도 한번 기억해보라고 했었지? 자, 1월부터 6월까지 혜진이가 1월부터 6월까지 해봐. 일단 말로 해봐. 1월.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효원이가 7월부터 12월까지. 아이씨, 7월. June 다음에 뭐야? July. 그래, 7월. July. 아니, 방금 맨 처음 얘기했잖아. August. 했잖아,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에이씨, November, December, November, December. 자, January부터 스펠링 대봐. 뭐라고? 너 한번 틀리면 이제 그거 쓰는 거 하면 나. 자, 3초. 3, 2, 1, 뭐라고? 그 스펠링 했어, 안 했어? 이래, 씨. 스펠링을 일단 이렇게 해서. 하여튼. 자, 형이 1월부터 해봐, 스펠링. 야, 이것들이 스펠링을 그래서. 그래, 하고 스펠링 그거 하고 가. 알지? 그런가요? 오늘 수업이 많이 되 아무튼 그래서 그 발음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알지? 그거 하고 준비가 다 되면 태한테가 말해 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영상 그리고 영상 들어가지고 그치? 그래 어쩌면 내가 발음을 아니까 이거 금방 합니다. 예스. No. Yes. No. Yes. 자, 그러면 이제 특별한 날인데, 자, 어떤 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선생님이 너무 화장을 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화장품 칠. 화장을 너무. 아니, 뭐, 떡칠을 그냥 기본적으로 한것 같은데? 뭐, 떡칠 같은데. 자, 이거 보죠. 이거 learn. 스트레이죠. 자, learn이 배우기였죠. 배우기 6번이.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온 그 선생님이 물어본 거 있죠? 선생님, 남자애가 선생님한테 반하면 코가 빨개져? 코가 빨개져. 볼이 빨개져. 코가 빨간 거 술 마신 건데. 구절품인가? 그래요. 자, 선생님이 물어봤어. 자, 이거 when.
자, 이건 뭐죠? 자, 밑에 이거 다 알고, 이제.
자, 이거 오른쪽 거 가서 보자. 자, 이게 그 listen and match죠. 듣고 매칭 시키는 거야. 여기 두 번째 여자애 너무 일찍만 생겼어. 나갑니다. Listen and 자, number one. Number one.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November. November, 그렇죠? Number two. Two.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June. June. June, you are. Number three.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March. March. Number four.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in December. 이 네 번째 여자애랑 세 번째 남자애 이 같은 상품인 것 같아요. 누구랑 누구? 얘네 둘이 상품인 것 같아요. 3번하고 4번? 일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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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달라. 뭐야? 모습이 다를 때. 아, 성별도? 그렇지, 그렇지. 성별도 이제 싹 그냥 다르고. 쌍둥이인데, 이게 뭐, 남자애, 여자애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생긴 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누구? 너희 오빠? 그럼 누구? 아니라고?
네, of 있어. 그런가요? Of your birthday 가면? 그럼 of가 아니, 어떻게 되죠? of가? of 의 뜻이 뭐야? of 5월 5월 of 는 뭐뭐 의라고 했죠. 뭐뭐의 of는 뭐뭐의 자, 뭐의? 너의 그렇지. 그래서 너의 생일의 달. 자, 너의 생일은 몇 월 달이냐?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this year죠. This year. 자, this year가 뭐지? year가 뭐지? year. year는 지금 지금이 몇 년도죠? 2023년도죠. 그럼 우리 2023년을 뭐라 그래? 년이라고 하죠, 년. 왜 이렇게 욕같아요? 년만 하니 보면 욕같아요. 에이 근데 거기 옆에 따고 붙여주시나 너무 욕. 아, 그래서 this year 그러면은 그래요, 년하고 이거를 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this year는 뭐야? 올해가 되는지. 올해가 2023. 자, 그러면 너희들 생일을 여기다 써. 몇 월 그런지. 그러면 한국말 써? 자기 태어난 생일 있잖아. 선생님은 어거스트니까 어거스트 쓰고. 이제 각자 생일 여기다 쓰고. 어, 맞아. So my birthday is in August. 날짜 아, 날짜? 날짜는 그 뒤에 나와요. 드리야 그거 했었잖아. 네. 그러니까 너희들 익숙해진 거야. 그러니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네. 자, 그래요. 일단 그럼 빙고할 때 똑같이 숫자로 하면 날짜로. 아, 빙고할 때. 네. 그러니까 기수로 하냐 서수로 하냐고. 네. 일단 뭐로 할까? 서? 기수요. 기수로 해? 네. 이제 기술은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 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이제 서술로 하는 게 왜냐면 서술로 해야 그게 또 나중에 익숙해질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는 서술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자, learn straight to 자, 두 번째 그래 배우기 거고요. 이거 무슨 인형 이런 거지? 그 러시아 그 아닌가? 러시아 마가르트. 아, 그래. 코난에서 봤어요. 코난에서 봤다고? 네. 오빠 보낸 걸 봤는데 힘들었어요. 아.
이거 쓰기 싫어하냐고? 뭐라고? 그래도 다 알아? 왜냐면 너희가 쓸 게 지금 거의 없어 지금. 스펠링 다 알아? 아니 스펠링 가서 그니까 스펠링 이제 그럼 복습에서 저거 스펠링 말해야 돼요? 복습할 때? 네. 아, 알았어. 자, 그래.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거. 자, 이제는 앞에서는 그 월만 했는데 여기 두 번째는 이제 날짜 몇 일까지 나오는 거. 몇월 며칠 날짜를 다 얘기한 거야. 자, 그래. 자, 그래. 이거 해보자. 해봐. 이게 what's죠? What's the? 자, 이게 date예요. What's the date today? What's the date today? 자, what's the date today? 이거 뭘까? 무엇? 그렇지, 무엇이니? 자, 여기서 date가 뭘까? 그렇지. 자, 오늘 날짜. 오늘 몇월 며칠이에요? 이런 거지. What's the date today? 그래, 이거 이제 앞부분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너희들 맨 처음에 했던, 항상 안 했던 게 이거 했지. 그래서 it's 한다 그랬지? 네. 자, it's 하고, 몇월 하고, 이제 그 서술을 한다 그랬지. It's May 1st. 자, 오늘은 몇 월 며칠이야? 1월 6일? 그래, 그럼 1월 6일 해봐. It's January 6th. 됐죠? 그래. 이거 May 거잖아요. It's May 1st. 아, 거기서는 왜 인 썼냐고? 그래. 그래. 좋은 질문이야. 자. 이제 효원이가 앞에서 왜 여기는 인을 썼냐고 그걸 물어봤지. 그래. 아주 좋은 질문이야.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 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거 뭐라고 했어? 나의 생일이라고 했지. 나의 생일은, 자, 너희의 생일은, 너희 생일은 언제니라고 했을 때, 월만 얘기하니, 일까지 얘기해. 일. 그렇지. 몇 월 며칠? 5월. 5월 30일. 5월 30일. 이렇게 얘기해. 생일 언제야? 5월 30일이요. 그지? 너는? 3월? 3월 5일? 둘이 거꾸로네, 반대네. 그러면 이제 너 3월 5일이야 이렇게 1까지 얘기하잖아. 근데 선생님 봐봐. 이거 뭐라 했어? 내 생일은 만약에 1월 5일이다 치면 1월 5일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그때는 인을 쓰지 않는 거야. 왜? 이거 인이 없어야 내 생일은 1월 5일 이하가 되지.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없지. 이게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내 생일은 1월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 생일은 몇 월에 있어? 라고 할 때는 그 몇 월 안에 있다고 해. 아, 1월 안에 있어? 라고 해야 말이 되지. 봐봐. 내 생일은 1월이야. 뭐, 완전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1월 며칠이야까지 해야 맞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러니까 그냥 월만 나왔을 때는 생일 물어봤을 때 월만 그냥
인을 썼구나? 이렇게 뭐만 이야기했지. 그래,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1번 했고, 자, 2번을 효원이가 해봐. What's the day today? 그 다음, 2번에 뭐 대답해봐. It's 똑같이 5월. May. It's May. 두 번째. Second. 그죠? 자, 혜진이가 3번 해봐. What's the day today? It's May 3rd. 그렇지. 그 다음에 3번 혜원이 해봐. What's the day today? 그 다음, it's May 5th. 그렇지. 그 다음에 혜진이 5번 해봐. What's the day today? 그 다음, it's May 7th. 그죠? 그 다음에 혜원이 6번 해봐. What's the day today? 하고 그 다음에 It's May 9th. 자, 9th 할 때 그 스펠링 어떻게 했지? N-I-N 하고 E 써 안 써? 거기서 E가 탈락됐어요. 그래서 E 빼고 바로 TH로. 알았지? 자, 그래 하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여기 봐봐. 이게 what's, 이거 알지? what's는 what is, it's는 it is, 그러니까 이렇게 축약된 거나, 이건 알지?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네. 그래. 그래, 너는 1월부터, 여기서 해.